우리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갈 거예요? 면접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취준생은 여러 군데 쓰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저는 귀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이 회사에 지원해서 반드시 입사하고 말겠습니다. 방금 저희 회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대학 때부터 귀사를 많이 이용했고요. 빠른 배송과 친절한 안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요?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면접관이 묻습니다. 지원자님은 저희 회사 말고 다른데 어디 지원하셨나요? 네, 저는 하루몰과 무진몰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가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러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귀사에 꼭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와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영업 직무 특성상 직접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직무 역량을 쌓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코로나에 발맞춰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매일모레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세 회사에 다 붙는다면 어디 가실 건가요? 세 군데 다 붙는다면 당연히 귀사일 것입니다. 이 다른 회사와 저희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요, 경쟁사까지 조사했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그냥 유통의 새로운 흐름이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조도 바꾸고 고객과 맞춘 서비스를 바꿔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 매일몰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경험한 매일몰의 변화의 속도나 구체성이 귀사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귀사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면접관은 좋아하겠죠. 이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올 겁니다. 그럴 때는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어떠신가요? 첫 번째는요, 우리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갈 거예요? 가 있고, 두 번째는 세 곳 다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라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갈 거예요? 라는 질문에는 먼저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를 놓치면 다른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라고 질문에는 먼저 지원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리고 필살기 경험이나 지원회사만의 경쟁력을 어필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